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내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짓습니다. 친한계를 대거 중용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윤계와의 갈등이 노출된 만큼 당내 화합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뇌관으로 꼽혀온 정책위의장 자리가 정리되며 한동훈 지도부 인선엔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부 총장이, 전략기획부총장엔 신지호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외에 장서정 전 비대위원, 한지하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 직제 개편을 한 뒤 따로 인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9명 중 5명이 한 대표 우군으로 채워집니다. 친정체제를 구축한 한 대표, 본격적으로 대야 투쟁과 민생 정책 행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안보는 민생입니다. 물가도 민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도 당연히 민생입니다. 저희는 민생을 제1순위로 생각하는 정당이고 그걸 실천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숙제는 당내 화합인데 당장 새 정책위의장 추인부터 문제입니다. 박수로 추인해온 게 관례지만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내정한 만큼 한 대표 측은 표결을 거치더라도 추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해병대원 제3자 특검을 잡음 없이 설득할 수 있을지도 한 대표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에 나서는 등 당내 스킨십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